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악재가 겹치면서 소위 사면 초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당대에서 좀 인적쇄신이라도 해서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. 그 대안으로 뭐 공천권 아까 중요한 요직이라고 했죠. 사무총장을 소위 비명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. 장 소장님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당은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. 근데 하지만은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,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, 왜 이러한 정말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런 거 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. 그러니까 지지층들이, 지지자들이 이렇게 옹호하고 항변을 하고 보호해준다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본인 잘못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. 그 책임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질 수 있다라고 네. 말씀드려요. 네. 내년 총선의 공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당내 TF의 11명 중에 9명을 비명계를 발탁을 했습니다. 이건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. 일단 당에 좀 분란이 생긴 건 맞잖아요. 네.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반란표가 일부 있기도 그렇죠. 했었고요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내 갈등을 좀 봉합하는 과정을 가야 된다. 그게 이제 리더십이 일종의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일 테니까요. 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명계를 좀 안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비명계의 불만이라는 게 결국은 지난 대선 때부터 친이낙연계라든가 친문재인계 쪽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. 오히려 내부에서는 이재명 찍느니 뭐 윤석열 찍고 말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흐름으로 있었단 네. 말이에요. 이낙연 전 대표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고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공천 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. 보고요. 다만 제가 앞서 그 얘기는 못했는데요.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윤영찬 의원이 뭐 인간이고 사람이니 뭐 김혜영 전 의원도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느니 이런 얘기하는데요. 전 당 내부에서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한 실망감을 얻을 말이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요. 윤영찬 의원은 친문재인계로 분류됐고 친이낙연계의 핵심 인물이었어요. 권력 아주 가까이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네. 있거든요.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공격한다고 할 때 앞에 나가서 방어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민주당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이른바 검찰 권력이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데 자기가 한번 막겠다고 나서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에요. 제가 볼 때는. 뭔가 나서서 당의 위기를 막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. 이재명 대표의 문제 때문에 당이 위기에 빠진다고 하면 좀 입바른 소리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예, 예.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민주당 당내 갈등 어떻게 또 봉합이 될지 지켜보죠.